자, 무슨 일이신지. 야, 거시기. 이런 말 돌려서 한다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금순이한테 다 휘성이 내주셔요. 야, 뭐 휘성이가 정환이 유일한 핏줄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고 허전하시고시오. 하지만도 그래도 휘성이는 주위 금순이 새끼구먼요. 주위 금순이가 열 달 지배 속에다 넣었다. 지배 아파서 난 지새끼구먼요. 그런 새끼인데 그 새끼를 어디다 떼어놓고 지팔자 고치겠다고 시집을 가남요. 그건 사람이면 죽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희성이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희성이를 남의 집으로 보냅니까?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희성이는 우리 정환이의 유일한 한점 혈육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정환이와 다름없는 존재예요. 그런 희생을 어딜 보냅니까? 그래도 보내셔야지요. 휘성을 생각하시면요. 어쩌고시요. 휘성을 생각하셔야지요. 어찌게 새끼가 애미를 떨어져 살 수가 있남요. 그러고 사람이면 어찌게 새끼를 애미한테서 뛰어놀 생각을 하시남요. 말씀이 좀... 사람이라면 이라뇨. 그럼 저희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지는 아이고 거시기 불쾌하셨다면 죄송한데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석삼년 넘게 데리고 사셨으면 우리 금순이가 어떤 앤중. 응? 가운데 휘성을 떼어놓고 시집가라는 말은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건 저희 금순이더러 평생 수저라고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이죠.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는 기꺼이 자, 금순이 시집 보낼 생각입니다. 혼수도 다 해서 보낼 생각이에요. 어머니, 참말로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되군요. 그리고 저희는 금순이가 굳이 새아빠 밑으로 휘성이를 데려갈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금순이 평생 수저라고 살라 이 말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놓고 시집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 이뻐도 뼛속까지 이쁘겠어요?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 낳으면 내 자식만 하겠냐고요. 너의 자석 입양시켜서 내 자석 이상으로 잘만 키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구먼요. 응? 어쩌그라고 나쁜 쪽이로다가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고 우리 제이 참말로 괜찮은 청년이요. 우리 제이요? 아이고 저기 거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이미 저희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계속해서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냥 순순히 내둘 사람들이 아니오. 이를 어찌하? 이를 어찌켜? 우리 금순이가 어찌켜?